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잡힌 봄조기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에는 바다에 봄조기 씨가 말라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부두가에서 선원들이 그물을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봄조기가 잡히지 않아 붓에 어획에 쓸 그물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조기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따르는 어장을 해요 지금. 다른 어장. 지금 이게 조기 큰 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부세라고. 조기 잡이는 끝났고, 네. 이건 이제 조기 사촌 부세 잡으러 가요. 부세. 1월 한 20일 지나서부터는 없어요. 떨어졌어요. 조기가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어민들이 조기 잡이를 포기한 탓에 수협 위판장 분위기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2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참조기가 자취를 감추자 덩달아 수협 위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풍어 때는 한 배가 보통 뭐 300개에서 많게는 뭐 7, 800개까지도 잡고 그랬었어요. 한 배가 뭐 20상자, 30상자 정도밖에는 못 잡아요. 육질이 탄탄할 정도로 씨알이 굵고 알이 차기 시작해 연중 이맘때면 맛이 으뜸인 참조기. 하지만 올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잡힌 조기의 양은 62톤 정도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위판액도 올해 봄에는 5억 8천만 원에 그쳐 2년 전 24억 원과 지난해 15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기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조기 100마리가 담긴 한 상자당 가격은 평균 87만 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원 정도 올랐고 한 상자에 120만 원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수협에선 2월 들어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어민들이 제때 출어에 나서지 못한 데다 낮은 수온 때문에 조기가 잘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 앞전사리 같은 경우에는 유자망 배들이 한 사리 자체를 전부 다 기상 상황 때문에 쉬었습니다. 수온 자체도 아직 많이 차갑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조기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조기잡이철이 거의 끝나는 시기. 출어비조차 건지지 못한 채 조업에 나서야 하는 어민들은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